김현욱 씨가 대한민국 평균 남자보다 훨씬 유쾌하고 유머러스하고 약간 현명하고 성격도 좋은 좋다. 그런 멋진 신랑감입니다. 근데 당연히 결혼할 수 있죠. 예. 제가 비를 누른 이유는 결혼하면 안 됩니다. 결혼을 지금 그 상태에서 하게 되면 서로 불행해집니다. 비를 누르면 안 돼요. 비를 누르면 안 돼요. 이유는 뭐냐? 뭘 바꿔야 돼? 제가 김현욱 씨를 이렇게 살펴본 결과 오지랖이 넓어도 너무 넓습니다. 맞아요. 넓죠. 맞아요. 하다못해 얼만큼 넓으냐면 제가 어디 독서 모임에 나가 있으면 거기 와서 앉아 있습니다. 그 다음날 칠순잔치에 가면 거기 와서 앉아 있어요. 그 다음에 어디 무슨 골프 모임에서 가면 거기 앉아 있어요. 춤추러도 가자, 춤추러. 그래, 댄스 모임 가면 거기. 아니, 그게 아니라 김현욱 씨를 제가 7번 연속 본 적도 있어요. 피부담도 한 5개 가 있고. 네. 저도 저분이 저 쌍둥이인 줄 알았던 게 분명히 적팀에서 뛰었는데 다음에 보니까 우리 팀이 붙고 있어요. 저 사람은 본인의 팀과 진짜 홀몸인 거죠? 아 근데 저는 이제 그 인생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철학들이 있는데 나름대로 저 나름대로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사람은 자산이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. 네, 사람이라고 하는 자산이 자기 분위기로 몰아가려고 합니다. 여기 있는 분들 제가 다 아는 분들이 이게 너무 편한 거예요 방송할 때 여기서 제가 저희 이현희 선생님 잘 오늘 처음 뵙고 이유리 씨 처음 뵀어요. 근데 사실 김현욱 씨는 저를 처음 봤다고 얘기했지만 저는 처음 보질 않았습니다. 그렇죠, 그렇죠. 저 역시 많은 곳에서 봤습니다. 그런데? 네. 저 역시 많은 곳에서 봤다고요. 아, 그래요? 저 지금